이번 달 코스피에서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대형주를 앞질렀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 중소형주가 이 대형주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것은 넉 달 만인데요. 향후 이 추세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전략과 유망 업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2월의 장 마지막 주를 마지막 장으로 얘기했네요. 자, 이달 유가증권에서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이 대형주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 성종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대형주를 앞지른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를 나누는 기준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시가총액 기준인데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 301위 이하를 소형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2월 들어서 상승률을 비교해봤더니 대형주는 4.1%에 그친 반면 중형주는 5.9%, 그리고 소형주는 6.8%로 중형주와 소형주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월 시장이 5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5거래일 남아있긴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주요 대형주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김종욱 기자. 네, 우선 지난해 코스피 강세로 이제 대형주가 워낙 주목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때문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이제 주가부터 수익률까지 그 격차가 좀 크게 벌어졌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던 중소형주의 이제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에 최대 매수 세력인 개인 투자자가 이제 중소형주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최근 중소형주의 선전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들어 연기금 등이 이제 한동안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시세 차익을 위한 이제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매도 종목이 대부분 대형주에 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금은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2조 원 넘게 순매도 중인데 이렇게 팔고 있는 종목 대부분이 이제 대형주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중소형주는 대규모 매물 등장에 따른 주가 하방 압력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영향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앞서서 이제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를 이제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때문에 당장은 이제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중소형주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확대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분간 중소형주 계속 이대로 강세로 이어질지도 좀 챙겨야 되실 텐데요. 성종 기자. 네, 일단 중소형주 투자에 좀 더 유리한 여건이다. 네. 따라서 당분간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전망이 일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일단 분석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서 김종호 기자가 얘기해 줬지만 이 연기금의 차익 매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대형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죠. 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서 그 매년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특히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대형주를 또 그만큼 많이 팔아야 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연기금의 매도 압력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네.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를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서의 어떤 키 맞추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일단은 코스피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구성되어 있고 네. 코스닥은 중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격차를 보면 지난 1월 말 현재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한 18.5%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차이가 20%포인트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임계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다. 둘 사이의 격차가. 그렇다면 그게 이제 줄어들 일만 남은 것인데 실제로 네. 2월 들어서 중소형주 수익률이 커졌다라고 네. 나와 있죠. 네.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 수익률과 코스닥 수익률의 격차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를 보면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면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낮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더 상방 그 여력이 크다라고 네.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실적 측면에서도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선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소형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데 네. 대형주를 중심으로 재개가 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형 뉴딜 펀드의 조성이 이제 임박하고 있는데 1차 목표액인 3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한국형 뉴딜 펀드는 결선 금액의 5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에 네. 투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소형주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중소형주의 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 하지만 또 변동성이 커서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떤 투자 전략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대형주의 개인 자금이 쏠려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투자를 고려한다면 조금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조언을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 김상우 수석연구원의 의견 함께 만나보시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모멘텀과 대주주 지분율 증가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 이제 성장률 자체가 대형주한테 추월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중소형주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지는 중소형주를 고르게 되면은 과거의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항상 기존의 중소형주보다는 좀 아웃퍼포먼스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IT 이제 장비주들, 뭐 SK 머티리얼즈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DB 하이텍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이제 관련된 부품주들, 뭐 만도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스크리닝에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연구원이 강조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 모멘텀이었고요. 또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변동성에 대해서 중소형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익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도 이제 변동성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네. 이런 의견을 함께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IT 장비주들, SK 머티리얼즈, DB 하이텍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으로 만도 이런 기업들을 좋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